다만 성계에는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교화 활동하는 그 성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 전국 교도소나 뭐 소년원, 그리고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해 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들이 또 나오면은 자기 죄값을 치르고 사회 복귀를 하면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만성계 찾아오면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또 사회 복귀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만성계입니다. 저희 다만성계는 1985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도 좀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아마 저 청소년 시절에 제가 소년원이나 교도소 좀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 이 마음을 자꾸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 잘 때도 없고 또 밥 먹을 때도 없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교도소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교도소 나온 사람들이 또 좀 동료라고 해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장사도 하고 노동도 하면 생활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막 지으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낡은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 저기 사람들한테 좀 고국에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집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중랑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암으로 사망하신 그 부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살던 집을 저한테 기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거의 뭐 여기 면목역 바로 앞에 경찰서 바로 앞에 옛날 경찰서 바로 앞에 집인데 그걸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 주시려면 진짜 등기를 가지고 오셔가 주셔야지 말로 그럼 됩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도 아 다음날 등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지라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 6, 7개월 만에 이번 저번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집을 짓게 됐죠. 지금은 뭐 부채가 좀 있어도 그거 뭐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감당돼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일을 34년 동안 했는데 구청에나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도 이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안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래요. 구청에서는 서울시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은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럼 법무부에서도 또 이제 이 출소자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법만 있으면 해주겠다. 법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국회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이다. 이게 갱생보호시설이지만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법령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내리질 않아요. 시행령 지금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는 여기를 뭐라고 미인가 시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법무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시청에서는 미인가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인간한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그 구청과 협력이 안 되고 또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제 그 출소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뭐 이제 취업이라든지 취업 알선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많은 걸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이 이 재범한 사람들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그 저기 자꾸 눈치를 보니까 오래 배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마찰에 대해서 튀쳐나오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나오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이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단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적응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또 생활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 시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시설도 다 산속에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몇 개 가지는 것도 다 이 산속의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난달에도 전국 교도소에서 온 사람이 10명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전자발찌도 한 사람이 왔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엄벌하고 또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고 아 이제 좀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만성계인데 이것마저 만약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죄 지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사회가 좀 잘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범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시설을 좀 이해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전에 그 마약으로 또 절도로 강도로 교사를 여러 번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출소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로 이제 아이를 놓고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또 목사로서 잘 생활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장애인 단체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곳을 관심을 가지고 매월 또 지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정말 여기가 우리말로 왕따 선교회라 그래요. 왕따. 왜냐하면은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많이 도와주지만은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신 분들이 목사로 또 이제 봉사하면서 또 집사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도와주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지금까지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계획이요 좀 세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을 때는 한 1.5평 정도에 두 명이 자게 만들어 놨어요, 방을. 근데 지금은 이제 교수도 그렇고 뭐 소년은 그렇고 이제 사회 인권적인 차원에서 1인당 뭐 두 명이면 세 평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아무래도 사회 생활이 좋아서 저희들은 뭐 반찬도 옛날에 약했는데 그런 것도 따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없이 만들려고 계속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